할 말 다 했냐? 그래. 나 먼저 간다. 차값은 네가 내라. 좋았어. 갈수록 좀스러워지. 그러니 네가 내 제자가 되겠다면 당연히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전수를 하겠다만,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는 너를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. 그러니 결정해라. 봉가전서냐 황가의서냐. 하지만 황가의서는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? 우선은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선택을 하든 말든 하죠. 한번 보여주세요. 안타깝지만 이곳에 없다.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? 움막에 두고 왔다. 그 귀한 것을 어째서 산속에 두고 오셨습니까? 걱정 마라. 안전한 곳에다 잘 뒀으니까. 그럼 다행이고요. 근데 제자야. 예, 스승님. 네 마음속엔 누가 있는 것이냐? 스승님과 원장님 두 분 중에 말입니까? 토끼와 다람쥐, 그 둘 중에 말이다. 예? 이놈이냐 저놈이냐, 네 마음속에 있는 놈이 어떤 놈이냐, 이 말이다. 말해봐라. 나한테만 살짝.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. 에? 어째서? 그건 저만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. 어쩌면 이리도 똑 닮았을꼬. 뭐가 말입니까? 있다 그런 사람이. 부탁하신 거 준비했습니다. 장부 정리는 잘 정리하고 있겠죠? 네, 시키신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. 알았으니 그만 나가보세요. 네, 그럼 그만 가보겠습니다. 봉지학의 사기진입니다. 잠시 좀 배웠으면 하는데. 아, 예. 그럼 거기서 뵙겠습니다. 네. 그래. 어쩐 일인가? 원장님을 대신해서 인사차 왔습니다. 봉 원장 얘기라면 꺼내지도 말게. 요즘도 왕진을 거부하십니까? 그래. 생각할수록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 아닌가? 감히 내 부탁을 거절하다니. 아, 그렇게 말입니다.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. 그런데도 날 거부한다. 아, 제 말은 그게 아니라. 그래서 제가 대신 왔지 않습니까? 저희 원장님에 대한 노여움을 좀 푸시라고요. 뭔가? 실장님에 대한 제 마음입니다.